지난 8월 5일에서 10일까지 개최된 세계 최대 보안 콘퍼런스 블랙햇 USA 2023 행사의 첫 키노트, 아제리아랩스 창업자 마리아 마크스테터의 연설이 끝나고 예정에 없던 여성 게스트가 무대에 올라섭니다. 그녀는 바로 미국 고등연구계획국 프로그램 매니저 페리 아담스였습니다. 앞선 마리아 마크스테터의 인공지능이 일으킬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보안 업계가 해결해야 한다는 키노트 연설 내용에 이어 페리 아담스는 이와 관련하여 지금 인공지능으로부터 온갖 리스크들이 야기되고 이것은 국가를 지키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라며 저희 고등연구계획국은 이러한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고등연구계획국이 개최하는 새로운 해킹 대회의 이름은 인공지능 사이버 챌린지로 이번 블랙햇 USA 2023을 통해 처음 발표된 이후 23년 내에 예선을 진행합니다. 이어 내년 24년 데프콘에서 준결승을 치르고 25년 데프콘에서 최종 결승을 진행하는 총 상금 2천만 달러가 걸린 무려 2년간의 대장정입니다. 대회 개최와 일정을 전한 페리 아담스는 이어서 현존하는 문제, 해결되어야만 하는 진짜 문제와 관련이 없는 연구는 저희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겁니다. 이라고 힘주어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위협을 실존적인 사회 문제로 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우선으로 찾겠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사이버 챌린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AI 사이버 챌린지.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